네, 안녕하십니까, 도입니다. 황금, 이제 곧 종말로 향해 달려가는 피규어의 세계. 거기서 김일희 분이 연기하시는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이런 전문이냐, 아니면은 가정에 관련된 의학을 하는 거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의대 6년 과정을 거쳐서 의사 국가고시 필기와 실기를 모두 푼 게 바로 저 같은 일반이고요. 저도 의사입니다. 의대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붙은 딱 거기까지 단계만 받아서 의사 면허를 받은 상황이 지금 저 같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조금 더 환자들을 진료를 보고 배워야겠다라고 싶으면 이제 수련을 받아요. 수련을 받으러 가는 게 인턴 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인턴 1년을 하고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트 3년을 합니다. 레지던트 과정 3년을 거쳐가지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을 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임상과, 그러니까 이 환자를 보는 과는 원래는 가정의학과만 3년제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내과가 3년으로 바뀌고 일반의과, GS가 4년에 3년을 바뀌어가지고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의과 이렇게가 이제 임상과에서는 3년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가정의학과가 짧아서 좀 인기가 있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내과랑 가정의학과랑 둘 다 짧으니까 이럴 바에는 조금 더 사람 살리고 조금 더 간지 넘치고 리얼 닥터인 내과로 간다 라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문의 보드를 따게 되면 어떻게 돼? 끝난 걸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죠? 남자들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뭐가 있죠? 뭘까요? 군대죠, 군대. 군의학 같은 경우에는 6주 군사훈련 받고 3년을 복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땅땅 하고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가정의학과는 이혼 전문 뭐 그런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화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과나 외과처럼 맨날 사람 살리는 과랑 차별점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의학은 소위 말하는 세부 전문 과목이 있죠. 내과는 신경계 계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 살리는 것에 관여를 하는 아주 근본 넘치는 과고요. 소아청소년과는 좀 맞아야 해요. 우는 애기들이랑 청소년에 관한 이제 모든 병을 좀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고, 안과는 눈, 정형외과는 뼈다구, 그 다음에 신경외과는 이 머리, 뚜껑을 담당하죠. 근데 가정의학과는 조금 달라요. 대학병을 다루는 목숨이 총각에 달린 그런 분들 마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아니에요. 이분들은 좋아하는 반대로 1차 의료, 달리 말하면 경증, 비만, 노인의학, 만성병, 만성통증, 호스피스 이런 거에 대해 특화된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해봅시다. 내과, 외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했죠? 사람 살리는 거라고 했죠? 저 대학병원에서 으아아아 맨날 으아아아 하고 살리고 으아아아 하고 살리고 핸드폰 딱 열면 코리안이 와 있고 자기 환자 30명, 40명 돼 있어가지고 맨날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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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원 잡인데 가정의학과는 조금 달라요. 가정의학과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게 아니고, 물론 가정의학과도 대학병원 수련받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과처럼 엄청 빡세게는 하진 않고 약간 다른 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증을 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그 중고나라에서 거래 쿨거래로 네스프레소 머신 사서 커피를 아침에 쫙 내려서 먹는 그런 품이 넘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공이랄까? 아 물론 바쁜 과입니다. 물론 바쁜 병원도 있고 아주 빡센 병원도 있고 아주 빡세게 거의 이 정도면 차라리 내과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완전 빡센 것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한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1차 의료를 지향하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학고에 꽂혀가지고 아 봐야지 이런 분들이 좀 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가정의학과 홈페이지 자체도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1차 의료를 지향한다고 적혀있을 정도로 조금 경증 위주로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정의학과 실습을 돌 때는 비만의학, 호스피스 여러 가지를 배워놨는데, 주되게 배웠던 게 비만 관련된 거랑 호스피스, 그러니까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치료를 하기 힘드니까 방사선 치료나 화학 치료를 좀 포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위주로 하는 호스피스, 암 면역 치료라고 고용량 비타민C를 이제 주사를 해서 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실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과처럼 암 수술, 암 절개하고 내과처럼 열심히 이 암에 대해 스테이지를 설정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고 맨날 피 뽑고 검사하고 우와 빡세게 해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환자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환자가 몸이 너무 힘들면은 영양제도 놔주고 좀 이런 뭔가 친근한 이미지로 실습을 했거든요. 암 면역 치료나 다른 기타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병을 이겨낼 수 있게 혹은 조금 더 병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부차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결국 가정의학과는 의학의 근간이 되는, 의학의 뿌리 중에 뿌리
이 뿌리 깊은 나무인 뇌과를 베이스를 통해서 뇌과와 청소년과를 베이스를 통해서 네가 이걸 좀 더 해보고 싶으면 이걸 해보고 이걸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걸 더 공부해보고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되게 좋은 높은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마 안에 지선으로 보면은 불륜 복수도 하긴 하지만 아주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어때요? 진료 볼 때는 다양한 과목을 진료해보죠. 뭐 산부인과의 진료도 알아야 되고 불면증에 관한 원인과 치료법도 알아야 되고 뭐 거의 의학의 경지에 오르는 닥터 하우스 느낌인데요. 이게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넓고 깊게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가능성이 다양한 과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 비밀인데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안 했으면 저 혼납니다. 가정의학과는 조금 더 친근한 과라고 보는 게 맞을 건가? 어디가 아프세요? 하는 좀 그런 인심 넘치는 그런 의사 느낌을 가지는 게 그리고 국회 자체도 이렇게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표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로 정리하자면은 대학병원에서 특화된 과라기보다는 1차 병원 대원에 특화된 과로서 경증을 좀 보고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설명해주고 개원에 특화된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같이 일반인으로 살기에는 좀 싫고 뭔가 전문의를 따고 싶은데 내과는 너무 빡세고 외과처럼 수술은 하기 싫고 근데 내과를 근간으로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내과나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과에 비해서 자기 가정의학과만의 그런 폼에 살진 않고 정해진 길을 걷는다기보다는 본인의 역량이나 적극성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과입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내시경을 배우게 되면은 내과 선생님처럼 내시경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응급의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응급실을 근무하셔가지고 응급의학과 전문점 일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마시지 마시고 단체 행동 삼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